다음 달 있을 BC주 총선에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코키틀란 말라드빌 선거구에서 BC 리버럴 소속으로 출마한 스티브 김 후보가 막판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김 후보는 매일 80여 가구를 방문하고 지역구 대형 마켓 등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을 갖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지난 11일 주총선 유세 공식 발표 후 12일에는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이 김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코키틀람에 있는 한국 음식점을 방문해 한인 유권자와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클락 수상은 김 후보가 매우 유능하며 한인 사회를 대표해 주정부의 목소리를 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BC주와 한국과의 자유무역 확대로 경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그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번 총선에서 주의원으로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Everyone's votes counts. So I really do hope all your viewers and the rest of the community take the time to go out and vote. And you know, to vote with their values. Hopefully I can earn their vote as well. BC주 총선 투표는 5월 9일이며 사전 투표는 4월 29일과 30일 5월 3일에서 6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.